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원래 한 편만 있었어요. 그리고 손혜원 김갑수의 뭐 수다 방송 뭐 아직 제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 한 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시사 클림핑 뉴스 클림핑 필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가인 제가 헬프를 했어요. 김성애 소장님을 급하게 소장님 저 혼자 하면 좀 썰렁해요. 같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김성애 소장님을 여의도에서 지금 달려오게 해갖고 아마 권력자예요. 10분 전에 10분 안에 오라 그러면 또 오고 예. 네 아유, 너무 감사드려갖고 왜냐면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갖고 우리 소장님에게 제가 좀 특별히 부탁했는데 딴 거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뉴스 클리핑을 보시면 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거는 그 김웅 입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그 미래 위성정당이죠. 미래 한국당 예. 그 한성교 씨가 지금 뭐 당대표로 갔는데 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뭐 고발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좀 경제적으로 이제 타격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천일이죠. 네네. 취임 어제죠. 어제가 천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뭐 안철수 얘기 뭐 조금 하고 그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 천일 어제 취임 천일이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보면 그저 111 일만 하셨다라고 했는데. 후보 시절 때보다 지금 보면 정말 많이 얼굴 너무 상했어요. 네, 보통 그 너무 상해갖고 이명박 아프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네. 때 생각해 보면 네. 취임 한 2년째 되면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올랐는데 네, 네. 아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예 뭐 얼굴도 너무 망가지시고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진짜 일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만 하면서도 그 마음 고생이 많이 그러니까 몸만 힘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모로.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다뤄볼까요? 자유한국당 우리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통합 신당명이 자유한국당의 새 당명이 통합신당. 통합신당,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통합신당으로 쓰고 우리가 읽을 때는 외구통합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외구들 통합한 거 아니에요. 예,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 갖고요. 사실 말할 힘도 없었고 눈을 뜰 힘이 없었는데 어제 제가 거의 기절해 갖고 잔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의 좀 어제보다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일단 합당하기 전에 이름만 바꾼 거죠? 예, 이름만 바꿔 놓고 뭐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재밌는 것은 그러면 19대 새누리당하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면 이원주 의원 한 사람을 영입하고 이름을 바꾼 거죠. 예. 자유한국당 가면서 그때 이제 유승민계하고 갈라졌다가 네.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합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정말로 보수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잘하다가 친박 반박으로 해서 갈라져 나갔던 유승민계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온 거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있다가 간 뭐 여러 군데 돌았던 이현주 의원이 한 사람도 영입되고 네. 홍문종 조원진 의원이 빠진 거 그렇죠. 그거 말고 식구들이랑 똑같아요. 네. 예,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그 새로운 보수 혁신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 건지 그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황교안 대표를 민주당 선대본부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예, 뭐 저는 뭐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있었으면 더 환상인데, 나경원 씨가 예. 지금 물러나는 게 좀 아쉽고, 지금 우리 소장님 밖에 보니까 눈이 내려요. 네, 그러네요. 와, 네. 진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겨울 눈 보기 정말 어려웠어요. 네. 기상청 1월까지 네. 발표를 보면 서울에서는 한 번도 눈이 쌓인 적이 없다고 올 그러니까요. 겨울에. 예. 네, 어쨌든 좀 다행이고. 지금 동네도 다 눈이 오고 계신 누군이 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울은 눈이 내립니다, 분들은. 여러분들. 네,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외구 통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소장님 이게 정당들이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살라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당명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판단에. 통합 신당이라고 이름을 먼저 바꿔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네네.
당명을 바꾸는 이유는 뭐죠? 정당들이 대체로 새로운 이제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사실 부끄럽게도 민주당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은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아마 여기 손혜원 의원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예, 숨어 있다가 걸리긴 했는데 저도 네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손혜원 의원이 홍보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었죠. 네. 그 이름으로 지금 20대, 21대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총선 역사상은 처음. 예, 처음 네. 있는 일이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당 이름을 유지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민주라는 가치를 항상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바꿔도 민주당에다 뭐 새천년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쉴 새 없이 바뀌는데 자꾸 바꿔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민정당 하면 민정당은 딱 전두환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치우는 거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온 거는 박근혜를 지으려고 또 떨쳐낸 상황이었고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유승민계가 그거는 못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또 바꾸는 건데 아, 전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은 본인들의 가치가 보수에 있고 그 가치를 새롭게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당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이념지향을 확실히 한 좋은 당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통합 보수당도 아니고 통합신당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합에다가 신당이라는 건데 이게 예, 예. 안철수신당이라고 그러죠. 예. 예. 안철수신당하고 뭔가 좀 합치려고 하는 건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신당이라는 것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보수로서 자기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본인들이 수권 세력이 아님을 증명한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은 야당에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자기의 지위를 자극하기 시작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그리고 21대를 같은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는 건 처음인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안정화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뭔가 분당이 일어나고 새롭게 뭔가를 바꿔야 될 때 정당 이름을 새로 바꾸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이념을 나타내는 민주당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기본 이념 하에서 네.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그런 본인들만의 가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네네. 그냥 차라리 공화당 하든가 뭐 보수공화당 하든가 이런 정도로서는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네요. 그냥 통합 외구당. 제가 볼 때는 그냥 외구당이에요. 그냥 외구 통합 뭐 그렇고 겉으로는 반문 다 모여라지만. 제가 보면 외구들 다 모여라라고 하는 친한파 다 모여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얘네들이 통합 외구 통합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현직인 한성교 씨를 또 그 위원장으로 보냈는데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연스럽게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위성 정당을 만든 자체가 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그 공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정당인데 다른 정당인 척 속였다라는 점에서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당법 제42조를 보면 강제 입당 등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요 조항과 네. 54조의 입당 강요죄라고 해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그 한선교 의원 외에 불출마 선언한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들을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황교안 대표가 설득했다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어쨌든 당을 강제로 옮기게 만드는 자체는 정당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네. 저는 뭐 이거 고발해서 검찰이 자유한국당 때려잡을 일 없다고 생각하고 고발이라는 네. 것이 뭐 필수 불가결한 조치일 수는 있었겠지만 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말로 때리고 이 미래한국당이 얼마나 어이없는 정당인 건지에 대해서 저희 유권자들이 자극하고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문제지 윤석열 손에 맡겨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을 승인한 건 아니죠? 미래한국당은 예 뭐 승인한 건 아닌데 예,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어긋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선거법에 의해서는 만들어져서 활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네.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정치적 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런 취지와 그리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걸 무시하고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몇 석을 더 가져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네, 유권자들이 분노하시고 심판하는 게 더 맞겠죠. 네. 이거는 어떻게 근데 이게 의원들이 많이 진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많이 이동할 경우에는 저 1번 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미래한국당이 될 수도 있는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다 깨져 나가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졌으니까 20명 이상만 모으면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예.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80% 이상은 뭐 정당을 찍겠다라는 소리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투표 행태로 가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점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죠. 그렇게 해서 설령 대여섯 석 더 생기거나 뭐 열 석이 더 생길 가능성도 있긴 한데 네.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정치 세력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전 지역구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욕하고 다니는 걸 뭐 어떻게 막아내려고 하는 건지.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례의석을 한 10석 이상 날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예. 근데 손 놓고 있는 게 조금 마음은 안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희생을 전제로 해서 다른 법들을 통과시킨 거니까 그렇죠. 공수처법이니 예. 뭐니 선거법이니 다 통과를 시켜서 그것에 대한 정치적 성과를 갖고 지역구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그 아직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정의당에서 19대, 20대 정당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런 거죠. 민주당이 그때 뭐 20대에는 국민의당 때문에 20몇 퍼센트 했고 많이 받아도 30몇 퍼센트 정도 했거든요. 항상 네, 정당 네. 투표를. 네. 그러니까 정당 투표가 30%다라고 하면 300석 중에 90석만 가져야 될 정당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구에서 더해서 원래 민심보다 더 많은 표를 가져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전 정말 이게 욕 나오는 게, 우리 민주당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이 네. 왜 정의당을 정당 투표에서 찍어줬냐 하면, 그게 비례 50석 중에 몇 석 가져가는 거니까, 아유, 뭐, 정의당도 열심히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지만 정의당에게 정당 투표만 해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비례를 찍으라고. 그렇죠. 그런 선의를 다 싹 깔아 뭉개고 마치 민주당이 원래부터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오는 정당인 것처럼 하면서 90석 이상 받은 것이 이상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21대 투표에는 정의당이 뭐 전략적 투표를 해라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뭐 정의당 찍으실 분들이 정의당 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특히 21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 투표는 그러니까 비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하시고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역도 민주당, 그다음에 정당 투표도 민주당. 그렇죠.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역도 정의당, 정당 투표도 정의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찍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그렇죠. 아니고 본인의 의사대로. 그렇죠. 다만 옛날처럼 전략적 투표로 아 내 표가 사표가 될 것 같으니까 정의당 찍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유를 가르쳐드릴게요. 우리가 몇 석을 할지 몰라요. 네.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30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좋은 지표대로 하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 하지만 희망적으로 130석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에서 50%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가정이지만 민주당이 50%의 정당 투표율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50%면 300석의 50%잖아요. 그럼 그렇죠. 150석짜리 정당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역구에서 130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석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태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중에서 20석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요거서 반 잘랐고 10석은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 결국 우리가 50% 할 경우에는 47명의 비례대표 중에 30명 그 안에서 7에서 8, 9석 정도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17석 중에 절반을 가져와서 민주당이 15명의 비례대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당 투표가 50%가 되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찍으신 표가 절대 사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면 전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지 않은 분한테 민주당 찍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하는데 아이고 이거 내 표가 살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당 찍지 마시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면 민주당을 찍으시면 그 민주당 비례대표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너무 잘해갖고 지역구에서 180석을 했다. 그런 비례가 없어지지. 그치, 뭐 어쩔 됐죠. 수 없지. 네. 그 뭐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는 지난번 19대 때 새누리당이 그렇게 잘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투표했는데 20대 때 네. 했는데 결국은 180석 얘기하다 120석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몇 석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하시는 분들도 좀 전력을 다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의당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실상 정의당을 정당 투표를 전략적으로 많이 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스스로가 무덤을 팠다고 생각해요.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는 맞았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있는 한 정상적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서 민주당이 희생을 했지만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저런 외국 통합당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비례대표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때 한 20석만 캡을 씌웠다 그러면 쟤네들이 저렇게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갖고 무리하게 저는 할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걷다가 캡을 30석을 씌우면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정의당도 왜 본인들이 저렇게 진보 정치를 추구하지만 왜 저렇게 소수 정당이고 비례 정당으로밖에 갈 수 없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인데 늘 저것들이 보수의 탈을 쓰다 보니까 민주당이 진보가 되고 자유한국당 저기 정의당이 쓸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보수와 진보로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의당과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도 총력전을 다해서 이 4.15 총선에서는 왜구를 박멸시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과의 그 협조가 20대 국회처럼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네. 정의당의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네. 민주당과 노선적으로 같이 못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저거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일단 거긴 그런 정당이니까 20대에 좀 이렇게 좀 유들유들한 그러니까 지금 20대에 비례로 됐던 출마하셨던 분들이 다 지역구에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구 정사라는 걸 아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지역구에 출마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특정 인연 그룹들이 지금 이제 비례대표로 다 들어올 건데 네. 투표를 하면 그분들은 정의당의 지금 심상정 대표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치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시사타파는 또 우리 저 지지자분들이 말 보시는 예, 거니까 예, 예. 단독 가방이 되어야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4+1은 없습니다 이번엔. 그렇죠. 예, 예. 이제 민주당은 그러나 우리 소장님 제가 가끔 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 비해서 민주 세력이나 민주당의 위상이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네네.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자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뭐, 민주 세력이 선거 때만 되면 연합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네.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또 무슨 맞습니다. 뭐, 녹색당, 예. 무슨 뭐 이런 세력들이 해야만 자유한국당과 겨우 1대1로 붙을 수 있는 구도였는데, 지금 외구들이 연합을 해갖고, 반민주당이라고 그렇죠. 외치는 거 보면요. 예.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가 성장을 했고,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홀로도 저들과 맞상대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래도 어떤 분위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현상 같습니다. 아, 예, 뭐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정당 간에 또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네. 예, 연합 정치를 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어떤 선거는 이제 각자 치르는 걸로 점점 분위기가 잡혀간 그렇죠. 거죠. 그게 맞는 거고요. 사실 여당이 야당하고 그 선거 연대를 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도 안 맞기도 하고요. 그렇죠.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과거는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렇죠. 저들이 예. 너무 셌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외구들이 사실상 분열되면서. 외구 분열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래 한국당이라는 정당 좀 그래도 예의 주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도로 가셔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개싸움을 할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개싸움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안철수의 신당을 창당한다고 신당명은 안철수 신당이라고 얘기하는데 3월 1일 뭐 의미가 있나요? 3.1절 혁명 3.1절 날 중앙당 창당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안철수 씨가 이게 뭐 목표를 40석을 잡는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과거 국민의당 그때 시절에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 소장님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내서 안철수 본인 포함해서 전국의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겠죠. 없어요. 네.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없어요. 초등학교 많이 몰려 있는데 어디 그런 데는 안 되겠군요. 초등학생들 유권자가 아니고 네. 네. 이름을 안철수가 백신으로 유명하니까 안철수 백신당 이렇게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철수 신당으로 그냥 해버려갖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정당으로 등록한 적이 있나요? 없고 이게 계보 정치의 부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DJ, YS, JP라고 부르던 삼김 시절에는 이 세 분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뭐 그 당시에 제왕적 총재였고 그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할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이고 그 단계를 지나가서 시스템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가 당대표를 하던 이해찬이 당대표를 하던 민주당으로서의 가치와 어떤 길을 본인의 강령 속에서 그 정당 강령 속에서 잡고 이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간 건데 네. 이 안철수 신당은 그냥 안철수 본인 나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선진 정치 하겠다면서요. 네. 새로운 정치 하겠다는 사람이 80년대에 삼김 정치로 돌아가는 것 그거보다도 더 더 과거에 이 박정희 유신을 방불케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 안철수 신당 뭐 이태규 의원이 창당 준비위원장 맡고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바른미래당 비례 출신의 면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정말 정당인으로서 국회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한 게 뭐가 있는가. 근데 새로운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병풍처럼 뒤에 깔아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안철수가 아니면 본인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그냥 1인 독재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름 어디서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맞는 말인데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크롱 지금 따라하는 중인데 그렇죠. 예, 엠마뉴엘 마크롱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의 E와 M 두 약자를 따서 앙마르슈라는 그 당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르 리퍼블릭 앙마르슈 이렇게 해갖고 당위를 좀 더 전진한 공화당을 이름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앙마르슈도 마크롱의 빗대서 한 건데 안철수가 지금 거기에 꽂혀갖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 온갖 사회의 병마와 백신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안철수 백신당으로 하시라고 한 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별로 사실 제가 방송 내용이 좀 없어서 그랬지 별로 안철수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 출근 예정일이 2020년 4월 16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4.26 때 또 앞으니까 또 나갈 또 이번에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출근 예정일 또 언제 철수 하나가 안철수에는 가장 저희가 볼 때는 중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씨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렸어요. 어떤 이찬열 분신 같은 이찬열까지도 탈당을 한다라고 하고 손학규 이제 혼자 남은 건가요? 거의 그렇죠. 일주일에 기한을 준다고 하는데 네. 손학규 의원을 만만하게 본 거죠. 손학규 대표는 그냥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그러니까 20명이 있으면 90억 정도를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민주당은 또 박수 칠 일인 건데 그 바른미래당 원내 정당이 3개잖아요. 2개가 됐지 않습니까? 받는 돈이 늘어나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늘어나죠. 자유한국당도 늘어지고 이제 민주당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바른미래당이 한 23억 정도는 그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3억 한 70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그 원내 교섭단체들에게 나눠주고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3분을 해서 나눠주고 나머 그러니까 108억인데 정확히 108억 중에 54억을
18억씩 세 정당에 주던 거를 27억씩 두 정당에 주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2월 15일 보조금 지급이래. 그리고 선거 때 또 돈이 더 나가고. 그렇죠. 여튼 그렇고 나머지 50억은 의석수대로 배분해서 나눠주는데 이러나 저러나 바른미래당이 기본적으로 20몇 억은 받아갈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 20몇 억을 들고 있고 당대표 이름을 갖고 있고 당직자 월급 주고 있으니까 당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다른 정당이랑 합치면 되죠. 손학규 씨가 그래도 돈은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자기가 당대표를 지금 내려놓을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것이 호남신당이 됐던 대한신당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이제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호남 기득권들과 통합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거기 뭐 정동영, 손학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정치하시는 뭐 거잖아요. 민평당, 그다음에 대한신당 얘네들 또 합쳐갖고. 아 좋습니다. 예. 제가 보면 손학규가 이번에는 은퇴당 이렇게 예. 해갖고. 예. 진짜 좀 그 여태까지 물갈이 못했던 호남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인들이 호남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다 데리고 나가서 이번에 몰락하긴 됐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인 것이 안철수 신당이 호남 지역에 가서 호남 지역의 민주당 투표율이 한 80% 이렇게 될 텐데 네네. 여러분들 민주당 어차피 찍어봐야 비례되지도 않고 네네.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 지지율 잘라서 저희 주시면 저희가 그 지지율 가지고 비례대표 많이 만들어서 호남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안철수 신당에서는 작업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 문제는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 지역 내에서도 민주당만 너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언제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지역구 투표는 어쨌거나 민주당이 되겠지만 이 비례 같은 경우에 안철수 신당의 표를 많이 주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다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대신 정당 투표만 우리한테 해달라는 선거운동을 대거 하고 다닐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대한신당이든 뭐 호남 기득권당이든 이게 또 안철수 신당하고 합치려고 노력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은퇴당이라는 말이 너무 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의 목표는 싹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다시 빼앗겼던 그 호남의 정신을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론조사 돌려보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호남 선대위원장을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임종석 실장이 맞는 뭐 본인이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출마는 안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이 호남의 선거를 지휘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 총리가 예, 있고 예, 예, 예. 뭐 대전 충청권은 보시다시피 그 이해찬 예, 예선 대표 대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저쪽은 뭐 김두관, 김영환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그 대구 경북은 김부겸, 김부겸. 그다음에 부산 그러니까 경남은 김두관, 또 부산은 지금도 부산대로 또 뭐 저희 의원들도 김영환 의원도 있고, 예, 김영춘 의원도 있고, 김영춘, 예, 김영환 이런, 예, 예. 김영환은 저쪽이고, 그렇게 있고, 김영춘, 예, 호남 지역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죠. 호남은 지금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해요.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의석을 많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의 지역구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치죠. 그렇죠. 지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한 130석 가까이 할 때 호남만 뒷받침됐으면 사실 과반 이상으로 넘었죠. 넘을 예. 수 있어서 이번에는 무난하게 제가 보면 과반은 될 것 같아요. 전남, 전북, 광주에서 28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보이는 그림으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긴 한데 예, 26 이상인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28 다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거 너무 교만스럽고 예. 지역구에서 한 150석만 해도 그리고 비례대표로 한 7~8석 그 민주당이 일단 목표를 단독 과반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예. 출마나 불출마는 뭐 본인이 선택할 일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출마 선언한다 그래갖고 뭐 꼭 우리는 뭐 명분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보다 저쪽에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갖고 개싸움하는데 선거 패놓고 명분 찾는 것보다 저는 무조건 민주당도 독해주고 좀 뻔뻔해져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지고 나서 국민들한테 비토하는 목소리 듣지 말고 어떻게든 좀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고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군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40%인 상태로 2016년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80석을 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는 120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지지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세상에 선거에 무조건 이기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국민들이 민주당을 최근에 너무 많이 밀어주셨어요. 대선도 그렇고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까지 꼭 민주당 밀어줘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한테 기회가 더 오고 있긴 하지만 야당 복은 있어요. 그, 예. 네. 그래서 특히 지지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그냥 해서는 선거 이기지 않는다. 네. 지금부터 동네에 계신 분들 좀 잘 설득해 주시고 밭갈아야죠. 그럼요. 밭을 갈아야죠. 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황의 소장님은 21대에서 뭐 우리가 국회에서 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민주당의 브레인이고 촉망받는 젊은 젊다고 얘기하더라. 하여튼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얘갖고 아니 정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 아주 브레인 같아요. 제가 늘 보면 경험도 많으시고 예,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황교안이를 종로에다가 뭐 출마한다 뭐 이렇게 해봤더니 돌려봤더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뭐 더블 스코어가 나온다는 그렇죠. 소리가 있고 예. 무슨 뭐 다윗과 골리앗 뭐 다윗 전술을 써 갖고 뭐 과거에 뭐 그 손수조를 뭐 나오게 하는 것 같이 부산에서. 근데 오늘 묘한 수가 하나 나왔죠. 어떤 이정현 거죠? 의원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아, 그 남에 있는 그 옛날에 순천 이정현 박근혜 예, 그 나팔수 예, 예, 나팔수 이정현이 뭐 개나팔 종로, 예, 종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종로 선거를 이기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땡큐네요. 아 근데 저는 이게 황교안 종로 못 나 안 나오게 만드는 명분 그림에서 예, 갖다 깔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럼 종로 포기한 거네. 그렇죠. 이제 포기하는데 황교안이 나가서 질 수는 없으니까. 황교안 근데 언제 나가면 이겨요? 대구 빼고? 대구, 제가 보기엔 대구도 험진데. 그러니까 예. 황교안이가 대구였나 뭐. 난 황교안... 자 이걸 돌이켜 보시면 예. 그 이 선거법 통과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전원 의원직 사퇴 카드 그러니까 사퇴서를 제출하고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했던 순간이 있어요. 네, 며칠 네. 하지 않았죠. 예. 결사항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얘기할 때 당 지도부에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불출마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누가 무슨 얘기한 걸 잘 못 참고 발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이 나와서 당 혁신해야 된다고 불출마 선언하니까 본인 단식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직자 싹 교체하죠. 그래서 연권장 날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대표 사퇴,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불출마하라고 얘기 나오니까 거기 발끈해서 그 다음날 험지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략적인 구성 하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당대표 정도의 무게감이면 가만히 있었어야지. 그래서 3월 중순쯤, 3월 초순쯤, 중순쯤 판세를 보고 아 내가 뭐 여기에 나를 던지겠다라고 해서 어디 출마를 하든가 아니면 비례 예를 들어서 16번을 받고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발끈해서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은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 종로 나가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최고위원이 당직자한테 당선 종로 말고 당선 가능한 험지를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들은 당직자가 기자한테 그걸 또 술술 털어놔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으라는 것이 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웃기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은 안 서고 종로에 출마 안 하니까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건 다 자기 지역구로 한다고. 야, 뭐 너도 그러고 이제 나 이제 여기 살 거야 하라고 해버리면서 당의 기강이 확 무너졌죠.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우지 않으면 네네. 이게 원래 군대가 대규모 부대가 퇴각할 때 보면요. 맨 선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적군과 맞서서 죽는 동안 후위 부대가 퇴각을 해야 병력을 보존을 합니다. 근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후위 부대를 앞질러서 달리기 시작하면요. 몰살을 당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맨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이 황교안 대표가 말 타고 뒤로 지금 전속력 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꼴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는 뭐 안타깝다고까지 말하기 좀 그런데 여튼 지금 이 모습은 황교안 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예, 난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험지는 비례 험지를 얘기한다고 우리
그 비례 1번, 예, 1번 더 험지니까. 예, 험지니까 예. 황교안이는 확실한 비례 1번을 받기 위해서. 자기, 그래. 예. 지금 지지율은 한 명도 어려우니까 비례 예. 험지에서 1번 나가면 예. 되겠네. 아, 좋은 그렇게, 아이디어입니다. 황교안이,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가 얘기하는 거는 비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야,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제가 볼 때는 일어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경제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유통계일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떤 공항 그 면세점이나 쇼핑몰 뭐 일단 관광업계가 지금 그렇죠. 보면 일본으로 못 가죠. 중국 이렇게 됐죠. 네. 홍콩은 시위하죠. 네. 그다음에 필리핀은 또 여러 가지로 위험하죠. 이래서 관광업계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와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렇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에 불안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화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 사다 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도 우리 기업들이 잘 해줘서 이 위기를 돌파했기에 망정이지 네. 그 대체제 개발 못했으면 지금 부품 개발 못했으면 아베라는 한 정치인 때문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그때 흔들린다고 그렇게 난리들 치는 교수들은 다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겠네. 여튼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한 번으로 지나갈 문제가 또 아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찰이 있는 시각들과 대안들이 나와야 만들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중국은 난리가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뭐 두 번째 환자가 뭐 퇴원을 생각할 정도로 호전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든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어떤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컨트롤타워인 지금 총리가 총리실이 굉장히 네네. 주도적으로 정세균 총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정부가 국가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국가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요즘은 이게 나라다라는 느낌이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긴 하지만 독감으로 벌써 올해 만 명이 죽었거든요. 원래 감기로 많이 죽거든요. 예, 예. 원래 죽고 제가 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병이 있던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워낙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하지만 그 건장하신 젊은 분들까지 이것에 너무 위축돼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그래서 좀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은 경제가 망하는 게 본인 총선에 도움이 되니까 중국을 모든 걸 봉쇄하라고 하지만 막상 네. 중국의 모든 것을 봉쇄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중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16번째 발견된 분은 태국에서 질환 옮겨온 걸로 보이는데 1번부터 15번 중에 그 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2차 감염 말고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날짜가 1월 19일부터 1월 24일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없어요. 1월 31일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전 세계로 들어온 분이고 그분을 제외하면 24일 이후로는 발병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방역당국, 검역당국이 공항과 항구에서 철저하게 막고 있고 이것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서 막아야지 그 나라를 통째로 봉쇄해서 우리가 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중국 사람들 전부 다 막자는 것은 중국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 것이 하나고 더 크게는 그를 통해서 서민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지는 레토릭이라는 것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 망하라고 고사를 지르는 정당은 그래서 제가 늘 외구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기 때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 때는 일심동체 그러니까 힘을 합쳐도 부족한 건데 하여튼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새끼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검사, 저는 검사 내전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정치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김웅 씨, 예, 어떤 검찰 개혁 공수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사내 그 검찰 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예상을 했어요. 아, 쟤 주목해야 되겠다. 쟤 정치할 것 같아. 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이렉트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 하나 거쳐서 합당하려고 새보수당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서 비례해서 높은 순번을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고 전 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본인 스펙으로 놓고 보면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딸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검사 내전 드라마도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책도 잘 팔렸고 상품성도 있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망치기를 막을 우리의 희망, 호프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나오면 정의로운 검찰. 예, 저는 그러면 상당, 그러니까 파급력이 없지 않다.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랑 엮이냐 하면, 세계일보가 이 신문 팔고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윤석열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려서 윤석열이 2등을 했잖아요. 대권 후보.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악수인 게,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검찰로서도 지금 그 입 가리고 웃고 있다 그러는데, 그럴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게 왜냐하면, 2등 했잖아요. 근데 2등 윤석열하고 3동 황교안을 합쳐도 이낙연한테 안 돼. 안 돼. 한참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단 우스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낙연 하나 황교안 윤석열 하나로 봐요. 그 윤석열은 자유한국당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 민주당 선거 지게 하려고 이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저는 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보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냥 정치 검찰이 된 거야. 여론조사 결과 나와버리니까 뭘 해도 저 대통령 나오려고 저러네. 나는 한마디로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어 오르신 그러니까 거예요. 검찰이 중립을 지킨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한다는데 그냥 정치 검찰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분들 보세요.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막 좋은 사람 아니냐고 얘기하면 저거 대선병 들어, 대권병 들어갔고, 민주당이고 뭐고, 아무도 본인들한테 수시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거 완전 대권병 환자, 대권병 환자네. 이렇게 하면 되고, 누가 이제 황교안 뭐 좋은 사람 아니냐 얘기하면, 거긴 저기 지검장 하다 그만둔 사람이고, 검찰총장이 윤석열한테 지지율로도 밀리는 사람 아니야. 뭔 저기 제1야당 대선 후보가 현직 검찰총장 공무원한테도 저기 지지율을 밀려.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다 바보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웅이 딱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저거 김성열 사단 윤석열 사단 저거 이제 국회의원까지 만들었고 지금 노골적으로 예, 앞잡이를 깔아놓고 있는 거네. 저거 이제 앞으로 뭐 하려고 하지 다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충직한 검사 아니었어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냥 스스로들이 정치 검찰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제가 왜 이 김웅을 좀 예의주시했냐 그러면 예전부터 이 김웅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 개혁을 대놓고 반대를 조국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장관 할 때부터 대놓고 검찰 개혁 반대했지만 사실 검찰 개혁 중에서 검사들이 가장 반대한 것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거든요. 공수처 설치는 간부급 이상의 검사들이나 좀 많이 반대를 했고 일선 검사들은 그렇게 공수처 설치를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일반 검사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웅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고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김웅이 절친이 누구다? 박형철이거든요. 김웅의 절친이 박형철인데 물론 검사들이니까 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어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사건 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사다리라는 사단들이 곳곳에 사실상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많이 여기저기서 분산됐는데 많이 정치권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갖고 21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도 검사들이 많이 진출하는 저쪽에서 외국들 그러니까 외국 검사들이 좀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냥 검사를 그만두려면 그만둬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대한 사기극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 다음 행보 또 예상되는 분 없으세요? 아, 검사들 중에서? 네, 좀 이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여서. 아, 그래요? 네. 누가 있나요, 다음번에?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김웅 말고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소윤 뭐 이런 애들도 뭐 사실상 지금 연수원에 가서 1대1 과외하고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지금 한 명 있다 그러는데 보면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 총선에 지역구 출마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기한이 끝났고 그렇죠. 비례대표로 영입은 아직 가능한 상태이긴 하죠. 예. 그래서 비례로 제가 보면은 얘네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좀 점점점 문재인 정부 힘 빠질 때 칠라고 검사들을 좀 많이 등용을 해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네. 이 새끼가 검사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친문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 뭐 때려잡겠다 이거 공안 검사들이나 쓰던 말들인데 딱 자기 수준이죠.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친문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 이거 정말 무슨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말들을 연상시키는 거하고 딱 보면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입당은 세보드스 당에다가 해놓고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됐어요 벌써. 얘기하는 거 보면 벌써 입당하자마자 자기가 벌써 연대 합당까지 논하는 걸 보면서 섬뜩해요 그냥 대한민국 검찰들. 아니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첫날부터 영감님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일반인들과 정서가 완전 다르죠. 보면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면 되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어제 좀 놀라운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는 좀 특집으로 좀 한번 제가 검사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뒤통수를 쳤고 얼마나 사기극을 펼쳤는지 그거는 나중에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김성애 소장님 앞으로 행보가 좀 예의가 주시가 되는데 예의주시 되는데 소장님 지금 이 시간에 벌써 3,400명이 되는 낮에 그러네요. 예, 엄청나게 시청자가 지금 3,400명인데 저는 김성애 소장님 같은 분들이랑 이분들이 다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옳은 소리. 예. 한글로 좀 쳐주시고 예. 우리 그 안에서 태칭을 좀 쳐주세요. 옳은 소리. 예. 옳은 소리. 예. 옳은 소리는 자유한국당 유튜브고요. 자유한국당이 옳은 소리. 예. 오른쪽에 옳은 소리를 해서 저는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옳은 소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3만 7천이라서 이제 3만 7천. 예. 바로 5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옳은 소리. 그렇죠. 우리 근데 이제 저 어차피 검색어 옳은 소리에도 옳은 소리 저분 옳은 소리 X 네. 옳은 소리 O 옳은 소리에도 옳은 소리 나오고 옳은 소리에도 옳은 소리 나와서 서로 섞여서 검색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 콘텐츠는 자유한국당 까는 건데 저것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싱크와이 네네. 싱크와이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늘은 유튜브만 강조를 하고 아니 싱크와이도 해주세요. 아, 너무 복잡해. 하나만 옳은 소리 구독만 오늘은 좀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 시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을 때. 저는 이제 깔끔하게 10분 안 넘는 콘텐츠로 딱 보고 지나갈 수 있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국회에 들어가셔도 저희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딜 들어가서? 만약에 예. 21대. 뭐 시사타파는 뭐 부르시면 제가 언제라도 와야죠. 오, 진짜죠? 21대 들어가셔도. 네, 맞죠. 예. 제가 예약했습니다.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정말 저랑 사실 오래됐어요. 안지는. 저희가 40대 초반에 알았는데 어느새 40대 후반이 됐는데 예, 그러게요. 예. 진짜 41살이었죠. 제가 40살 때 대표님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던 시절부터 내가 참 오랜 역사가 있는 근데 저보다 한 살 선배님이신데 내년에 50이에요, 벌써. 제가 40살 때 일 시작할 때 알았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일도 뵐 수 있어요. 월수가 정규 방송이에요. 네네네. 월수가 정규 방송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 갖고 공부를 못해 갖고요. 오늘 김성애 만회 방송이셨구나. 네, 김성애 소장님한테 오늘 헬프를 쳤더니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송 여기 이것저것 우리 김성애 소장님 얘기만 들어도 좀 속도 시원하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다. 민주당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엄청난 강한 정당이에요. 지지층도 되게 두껍고 강한 정당인데 너무 지금 제가 보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불만은 뭐냐. 우리 민주세력이 굉장히 센 조직이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조직도 아니고 특히 우리 대통령이 무슨 일이 하나 있다 그래갖고 뭐 문재인 정권 무너진다 이런 왜? 문재인 정권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부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고요. 이번 4.15 총선은 민족의 운명에 걸렸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좀 있으면 저는 이번 총선의 선대본부장은 아까 황교안 씨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좀 있으면 트럼프가 또 다시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난 그 6.13 지방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큰 역할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4.15 총선도 곧 있으면 남북 소식도 제가 좋은 소식이 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타파와 우리 김성현 소장님의 뉴스 클림핑. 오늘 이거는 2회는 아니고요. 내일 2회고요. 오늘은 그 번외편으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늦게 늦게 간다. 입에 뱄어. 방송 방해하니까. 맨날 아닌 새벽에 개총수두입니다 하다 보니까 늦은 밤이.